급식체. 저 솔직히 요즘 급식체 잘 몰라서. 저는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던 게 동이? 어, 보감. 거기서 제가 진짜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지? 동의랑 예를 들면 인정? 뭐 노인정 뭐 이러다가 뭐 동의 인정 막 이러면 같은 뜻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동의랑 보감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 동의보감이라서 그런가? 그럼 그거 더 이상 급식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말장난 아닌가? 말장 센스 있는 말장난이 급식체인 건가? 막 되게 멘붕이 됐던 그런 게임인데 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추는 할 수 있겠지. 막 아 동의보감 하면 아 동의한다는 뜻인가?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저보다 오빠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고 다 고만고만한 우리 시청자들 층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학생분들이 저희 방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학생층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금 급식이다 좀 스포일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인정 아닙니까? 초상 맞추기 맞아요? 정이 없는데? 아 있다 인정 맞죠? 인정? 이게 뭡니까? 이게 게이득 아니야? 게이득인 부분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오줌이 오줌이에요야 오줌이라니 오줌 누굽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이 화면 좀 잠깐 조정 좀 할게요 됐습니다 게이득 게이득 김물동 이 정도는 뭐 님들도 알지 않습니까? 게이득 레알 아니야 레알? 리얼? 요즘에 레알이라고 안 하고 리얼이라고 하던데 레알? 레 알 알 여기 있다 3스테이지라 그런지 쉽네요 이 정도는 카카오스타 뭐야 이거 그거인가? 그 빼박 할 때? 빼박이지 빼도박도 못하지 이런 뜻인가요? 빼도박도 못할 정도로 뭐 분명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분명한 사실이다 할 때 빼박 켄트 막 이러잖아 근데 켄트는 뭐야? 빼박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 모르겠다 인정각? 인정각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각이에요 이거 혹시? 벌써 몰라? 인정할 만한 각? 맞아? 인정각? 인정각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 안 어울리는데? 영정각 영정당할 각이다 맞았다 맞았나봐요 오지구? 오지구도 좀 말이 되네 슬슬 어려워지는데? 핫가짓 히키꼬머리 할 때 히키짓 아니야? 히킷? 호구짓 해꺼짓? 해꺼져 아 해꿀잼? 해꿀잼 여기 꿀이 있어요? 아 있다 잼 잼도 있다 해꿀잼인가 보다 해꿀잼이지 핵이란 단어는 아직까지는 저도 씁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빼박캔트? 아니네 이거 알아 반박불가 인벤에서 봤어 반박불가 이거 뭐야 오젓다리 반 박 불 가 이제 스테이지 8 길어 인정 또라이 좆도 아니야? 인정따리 아 오젓다리 오졌다 오 저 따리 오졌다?
오셨다리 오셨다? 많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오셨다. 오셨다는 뭐 사투리인가 원래가? 축약. 아 이건 맞죠. 재곤내 맞죠. 재곤내. 제목이 곧 내용이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뭐 예전에만 예전에는 뭐 냉무라는 말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때에는 냉무가 유행이었지. 냉무. 근데 지금은 이제 재곤내. 뭐 안에 들어가면 뭐 내용펑 막 이렇게 돼 있다던가. 재곤내. 재곤내. 어? 끝이야? 아 아니네. 제목이 곧 내용. 아 이거구나. 제모이곧내용 귀용 귀용. 자 포커. 이거 급식체 특강에 포커 게임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객갑. 객갑 어디? 객갑. 객갑 어디? 고 님들 밑에 보지 말고 맞춰봐 한번. 밑에를 가려볼까? 님들? 제가 좀 가려드릴까요? 가리고 맞춰봐. 그래야지 님들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래도 못 맞추면은 그때는 우리가 한 칸씩 여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 가리자. 좀 쉬운 것 같아 님들한테. 그래 가릴게. 개꿀이득이라고? 그런 말 쓰나? 꿀이득? 개이득은 많이 봤어. 개꿀이득? 개 꿀 이 득. 개꿀이득 쓰나봐. 개꿀이득. 개꿀이득이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억양을? 개꿀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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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아 이거는 우리 배웠어. 나 잘 몰랐는데 저 라그에서 배웠어요. 라그에서 자꾸 댕댕이 하길래 댕댕이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멍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랬다? 난 댕댕이가 멍멍인지도 몰랐어.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요. 웬 야민전은? 멍멍이 댕댕이. 머리 좋네요. 댕댕이. 띵곡은 뭐야?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거? 띵곡이 뭐야? 아 명곡? 헉! 요즘엔 이런 게 유행이야? 그 이 글씨가 멀리서 보면은 이제 이게 미음처럼 보이잖아. 요게 디귿이랑 저쪽 디귿의 왼쪽 획이랑 미음처럼 보이고 옆에가 여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요즘에는 유행입니까? 명곡. 아 진짜 세대 차이 느끼네. 명곡, 띵곡. 커요워, 이건 알아. 귀여워지? 저것도 커요워가 귀로 보여가지고 이게 위로 보이잖아, 위. 라그에서도 띵곡 극작이라고 해요? 대박 사건, 진짜로? 무섭다, 무서워. 추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뭐 글씨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맞춤법이나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양 그림을 글씨를 그림으로 인식을 해서 가는 거네요. 여워. 시케야? 시케? 이거는 딱 보이는데 쉬해. 근데 쉬해는 좀 이상하다. 쉬하라는 거 같잖아. 좀 그렇다. 쉬하라는 거 같아. 개돌님 추천 조합. 화장실 갔다 오라는 것 같아. 시케. 카카오 스탁. 머박. 머박은 뭐야? 빼박이랑 비슷한 겁니까? 머박. 빼박 없는 것 같은데? 머박이 뭐지? 머저리 박물관. 설마 이것도 그 대박이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로? 이건 대처럼 안 보여. 이건 대처럼 안 보이는데? 머리 박어.
대박 있나? 대박 있다. 대박. 야, 이거는 대처로 안 보여. 이거 대처로 안 보인다고. 팡탈은 뭐야? 방탈출인가? 팡탈. 팡팡이 탈환. 팡. 아, 머장, 대장. 몇 띠. 몇 띠는 뭐야? 개띠? 뭔 소리야? 광탈? 아, 이것도 상, 완전 이건 너무 글씨를 일부러 읽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건가요? 진짜 웃긴다.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원래 좀 서로서로 맞추는 그런 재미예요. 예,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맞추고 보고 제가 재밌어하는.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같이 막 맞춰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내가 이 게임을 예전에 해봤어. 그래서 정답을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남들이 막 고민하고 맞추기도 전에 그냥 문제 나오면은 답 쓰고, 문제 나오면 답 쓰고. 이건 안 되고 서로서로 맞춰가는 건 괜찮아요, 이 게임은. 제가 그래서 가끔 퀴즈게임님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광이야? 광탈? 야, 이제 점점 글씨의 의미를 벗어나는 그런 글씨들이 나오네요. 국밥이다, 국밥. 국밥. 돼지국밥. 이건 뭐야?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꿀어 할 때 그건가? 아니, 근데 그거는 히읗이잖아. 진짜 모르겠다. 세 글자래요. 아, 그거 아직도 있어. 베가세 말하는 거 아니야? 베텔 가로세로? 굴국밥이라고? 에이, 학생들이 무슨 굴국밥이 있겠어? 굴국밥? 아, 진짜 굴국밥 있나? 잠깐만. 굴국밥 있어. 아니, 학생들이 무슨 굴국밥을 먹어? 아, 아닌가? 이거는 너무, 너무, 편견인가? 굴국밥을 많이 먹나? 다들 많이 먹어서 굴국밥을 꿀밥이라고 하시는 건가? 이건 그냥 정말 아이디어 대회 같은 데에서 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굴국밥. 굴국밥 나도 자주 안 먹는데. 이게 이거네. 앞에 하나 떼고 요거 하나 떼고 해가지고 굴국밥. 판팡띠물. 이거네. 관광 명물. 진짜 써요 요거? 진짜 요즘에 이렇게 씁니까? 관광 명물. 뭐 아까 전에 맞췄으니까 이제 알긴 알겠는데. 관광 명 물, 뭐 게이들, 뭐 이런 걸 쓸 때 인정 이런 걸 쓰잖아. 근데 뭐야 이거는. 아니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진짜 학생들은, 진짜 학생들은 서로서로 카톡하면서 이런 거 쓸 수도 있어. 자기네들만의 이제 약간 암호같이 이제 큰 우리 다 우리만 쓰면은 뭐 어른들한테 만약 카톡을 뺏겨서 보더라도 어른들은 못 알아듣잖아. 엄마 아빠가 내 카톡 봐도 모를 거 아니야. 암호처럼 돼 있으니까. 얘 진짜 쓸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은 폭풍 눈물이네요. 추천 조합. 폭풍 눈물.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롬곡 오노. 우리도 옛날에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롯데리아를 논네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리아를 논네니아 뭐 이런 식으로 에버랜드 막 이런 식으로 했었었어. 이런 그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 봅니다. 그때 그런 거 있었거든. 글씨를 일부러 반만 쓰는 거야. 의미가 없는데 그냥 반만 썼어. 그렇게 우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게. 쉬 욕 아니야 욕? 쉬 이런 쉬 아닙니까? 스시라고? 요즘 학생 잘 먹고 다니네. 이건 솔직히 스시는 오버 아닙니까? 스 쉬 있네요. 믿게 있긴 있습니다. 스 쉬 야, 이것도 보이긴 보인다. 보이네요. 님들 보셨습니까? 거꾸로 돌리면 물음표. 물음표라는 거 평소 대화할 때 쓸만한가? 표멍롬. 표멍롬. 점점 급식체라기보다는 약간 창의력 퀴즈가 돼가는 것 같은 물음표. 네넴띤. 어, 이거는 가끔 봤어. 이거 학생들 쓰는 거 봤던 것 같아. 여리은 캐언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봐, 내냄띤? 네. 비. 여리흥 K님 10개 감사합니다. 비빔면인가 혹시? 여리흥 K님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비빔면이라고? 이거 비빔면 안 같아. 비빔면 안 같아. 아까 전에 그 글씨 맞추기로 한다 보면은 이거 봐, 이것도 내가 B처럼 보이기는 거고 2는 B2, B 진짜 요즘 쓰이나보다 B2B 인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진짜 쓰이긴 쓰이나봐 요즘에 이런 글자들이 그치? 우리도 근데 글씨 이렇게 하고 했었어. 기억나시죠? 아까 냉무도 그렇고 그냥 내용 없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우리가 괜히 냉무 막 이러고 비 투 비 진짜 저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건 뭐야? 팔야 오우와 팔야 오우와 두 글자네? 우리 그때 이런 게 있었거든. 내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쓰잖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마치 잘린 것 같이 보이지만 롯데월드 같잖아. 양파라고? 왜 양파야? 팔 야 뭐예요 이거? 이게 어떻게 두 글자야? 왜 양파예요? 양파 있긴 해요. 압축하면 양파 된다고요? 봐봐. 이건가 봐. 팔. 야. 오. 우. 아. 이거는 거의 이제 한자 수준이네요. 한자 수준. 머전? 머전은 뭔가 쓸 것 같아 사람들이. 대전? 대전인가 대전? 그냥 요즘에 그게 유행인가봐요? 글씨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는 게 대전. 그쵸? ID H 이것도 글씨 같은데? 뭔가? 글씨 암호 같은데? H는 에고 I, D 설마 이거 배인가? 머가리 머가리 이제 그건 알겠어. 이제 나도 슬슬 알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 그래서? 아 진짜 하긴 이런 거 좀 공부해주긴 해야 돼. 대세를 따라간다면서 이러면 안 돼. 뜻도는 뭐야? 드드도도인가? 드드도도? 드드또? 드드도또 뜨또 저스틴 뜨또? 아 글씨 세우는 거예요? 비버 저스틴 비버 할 때 아 이거 진짜 쓰이나보다. 근데 진짜 요즘 쓰이나봐.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쓰이긴 쓰이나봅니다. 대세를 따라야죠. 젊은 세대들이 대세니까. 비버 있어입니다. 글자를 옆으로 보면은 비버가 보입니다. 아 이거 알아. 피꺼솥 아닙니까?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 정도로 화가 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뒷목 잡는다. 우리 때는 이제 이러잖아. 우리 때는
뒷목 잡는다. 아이고 고라 막 아이고 두야 막 이런 말 쓰잖아 우리는. 근데 이제는 피커솥도 그냥 피커솥을 안 쓰고 끼꺼솥을 피커솥 피꺼 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뿌주부는 뭐야? 주부 주부 생활 뿌주부 백주부 아니야 혹시? 아닌가? 백주부 아닌가 본데? 글씨가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고요? 어떻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러면 줄이 두 개잖아. 그리고 이거 기억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옆에 있는 거는 합쳐지는 거야? 이거는 맞는데 배 아 나 되게 글씨 못 쓰네. 그냥 요 두 개가 남잖아. 요 두 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냥 하는 거야? 백종원 씨 말하는 건가요? 백주부가? 백주부가 있긴 있습니다. 백주부 방 이거 무조건 이제 글씨 이렇게 읽자 우리도. 방 귀 머 튼 방귀 아 대인가? 방귀 대 튼 으어 툰 으어 뚠 방귀 머 튼 으어 뚠 어 뚠 어려워. 방귀 대장 뿡뿡이라고? 왜인지를 모르잖아. 방귀는 알겠어 이제. 방귀 대 대까지도 알겠습니다. 대. 근데 이게 왜 아 이거 한자로 장입니까 혹시? 한자? 이거 한자로 길장자 아니야? 네? 이건 장이잖아 장. 한자네 한자. 어이가 없네 진짜. 야 근데 이 머리 되게 좋다. 한자를 이게 한자랑 우리가 튼을 썼을 때 이 튼이랑 같은 모양을 찾아낸 거야. 이거 진짜 창조적이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어떻게 해요? 뿡뿡이? 으어뚠 어뚠은 어떻게 뿡뿡이가 되죠? 아! 님들 다 알겠어요. 아 왜 못 돌려 님들. 봐봐 보여? 이게 비읍 이게 비읍 뿡 비읍 비읍 우 이 보이세요? 이게 한 글자씩인 거 이게 한 글자 이게 한 글자 이거 한 글자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그쵸? 하르페 라덕하트 송배지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배지님 왔어요. 뿡 뿡 이 유에 피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똑똑하네요. 동의? 이건 알아. 내가 그거 충격 먹었다 그랬잖아. 동의? 어보감 원래 동의보감인데 어 동의한다라는 뜻은 어 보감 이건가요? 맞죠? 어 동의해 어 하고서 이제 맞장구 치는데 보감 이러는 거죠. 동의보감 어 보감 용비 용비 어천가잖아 이거. 근데 왜 용비는 뭐야? 왜 용비는 왜 나와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동이, 보가, 용비, 어천가 이러면서 뭐 지리고 오지고 레리고 막 이러던데. 요즘에 랩이 유행이라 그런가? 랩이 좀 유행이잖아. 쇼미더머니 이후로. 어천가, 어보감 이래가지고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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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게 이래가지고 그런가봐. 어천가 인정? 인정 아니야? 인정? 인정? 이동휘?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건 뭐야? 봐봐, 님들. 맞춰봐. 동의 어보감도 촌스럽다가 안 써? 아, 진짜? 요즘에는 그것도 안 써요? 하긴 세상이 빠르니까 금방금방 변할 거야. 어보감이라고? 어보감? 틀렸대. 박보검인가 그러면 진짜? 오, 그럼 맞네. 이동이 박보검. 여야진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수도 지 말랬지. 박보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박보검이라고. 아, 뭐뭐 누르라고.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마음 아파. 오징? 이것도 들어가겠다. 오징?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오징어 볶음. 볶음이네, 여기 볶음. 오징어 다리인가? 다리 리 있는데? 다는 없어. 오징어 볶음인가? 오징? 아, 이거 외워야겠다, 이거 진짜. 잠깐만. 뭐 나왔어? 동이, 어보감, 용비, 어천가, 이동이, 박보검, 오징, 오징, 어볶음. 머라이? 이게 뭐야? 데라이야? 머라이? 아!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 어 캐리. 이게 다 시리즈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라임이 살아나나봐요. 앞니? 어겠지 뭐 처음도. 앞니 아, 설마 앞니 어금니야? 앞니? 어금니? 어금니? 어른? 어른? 이... 아닐 것 같아. 잠깐 잘못했어. 어른? 어린이? 설마 어린입니까? 어른? 이제 내가 님들한테 그럴 거야. 앞니? 어금니? 어른? 어린이? 양파? 양파, 뭐야? 마늘. 아, 설마 어니언인가요? 양파, 어니언. 아빠, 어머니인가? 어머니? 아빠, 없는데 어머니 없다. 뭐지? 아빠, 데디?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어가 들어가는 라임들인가 봅니다. Begin? Again? 점점 이제 예술이 돼가는데요. Begin again?
동의? 아까 전에 했잖아. 동의 여부감. 어, 없네? 동의 여부감 없네? 동의. 어. 동의, 어, 인정. 아니야? 동의, 어. 어. 동의, 어, 인. 어그리? 왜? 갑자기? 좀 얘네 뜻이 맞는 걸 하는 것 같은데? 학원? 어학원? 아! 어학원! 영어학원! 오답이래! 어학이 아니라? 어... 아까 어그리? 어그리야 어그리! 왜 어그리야? 의견? 어... 피니언? 설마 opinion? 의견? opinion? 얘 공부도 되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서 이런 유행어도 아무렇게나 안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네요. opinion? 강릉? 이제 어든 무조건 하자.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90년 스테이지까지 있지 않았어? 아까? 이제 반 왔는데? 강원도? 어가 시작이지. 강자 없어. 어, 어디니인가? 어디니 있는데? 강릉, 어디니? 강릉, 어, 55스테이지. 아, 그런가? 56스테이지였나? 아까 곱하기 했을 때 몇 나왔었지? 어시원인가? 어시원? 어시장? 그럴듯한데? 어시장? 대박. 진짜 똑똑하다. 좀 약간 다 말이 돼야 되고 다 모두가 좀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해커스 어학원. 해커스는 어떻게 조개? 어 이거 다 외워서 드립치는 사람들 있을까? 어 어류 어류 어패류 조개 어패류 에바참치 이거 들어봤어. 이거는 실제로 쓰지 않아요?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에바 참치가 근데 뭐야? 무슨 뜻이야? 에바만 따로 쓰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 에바 참치는 뭐야 근데? 참치는 나는 근육공주에서밖에 못 들어봤는데. 레리꼬, 레리꼬 나 들었어. 레리꼬 있다. 레리꼬 아니야? 무슨 참치 같은데? 에바 참치? 큰일 났다. 원래 퀴즈 같은 거 하면 우리 방 사람들 엄청 잘 맞추는데 급격히 느려지고 있어. 우리 방 사람들이 정답 맞추는 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넙치래? 넙치야? 에바 참치, 꼽치, 넙치, 꽁치, 넙치, 갈치라고? 에바 참치. 근데 왜 에바랑 참치가 붙었어? 에바는 약간 오버 이런 거 아니야? 에, 그냥 그건 좀 에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아니야? 근데 왜 참치가 붙었어? 꽁치 넙치라고? 꽁치 넙치 맞네? 왜 에바랑 참치가 붙었지? 어떤 데 쓰는 거야? 에바 참치는? 오버다 이런 건가? 야 그건 좀 에바 참치다 이런 건가? 야 그건 좀 에바지 이거를 이제 더 한 단계 진화해서 야 그거 좀 에바 참치지 그런가? 꽁치 넙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조금 그거 에바 참치야 그치? 꽁치 넙치지 하지 말자.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고요 레디고 이건 들어봤어. 레디고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고요 레디고요 오답이래. 히? 오지고요 지리고요 넙치고요인가?
뻥치고요. 고요고요라고? 왜? 그냥 라임 해주는 거야? 요즘에는 진짜 라임이 실화냐? 여섯 글자예요. 아 그래요? 곰님 그거 봤는데 왜 못 맞추는 거죠? 왜죠? 이상한데요? 다큐멘터리냐? 아 진짜? 다큐맨 없어 없어 다큐냐 이런 거 아닌가? 다큐냐? 다큐멘터리는 없어 다큐냐? 그래 앞에는 뭐야? 요 뒤에는 다큐냐? 앞에 세 글자는? 실화냐? 머리가 아파오다 너냐? 다큐냐? 끝에는 다큐냐야 시 맨큐냐? 다큐냐? 다큐가 좋냐? 실화냐? 다큐냐? 다큐냐는 들어갈 것 같아. 실화냐? 다큐냐? 맨큐냐? 와 맞았어! 맨큐는 뭐야? 다큐냐? 맨큐냐? 실화냐? 다큐냐? 맨큐냐? 오진 기억이 지린 사랑이 내 안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노래 제목이래 근데 왜 이렇게 불러? 일부러? 약간 우리 어릴 때 노래 일부러 바꿔 부르는 그거 그런 건가? 그치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오진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약간 강하게 어필할 때 쓰는 단어인가 봐요 내 오진 생각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거 아니야? 그 좋은 노래를 내 오진 생각과 지리는 눈빛과 좋은 각, 사랑한 각, 사랑을 시작한 각 네가 얼마나 예쁜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야? 나 못 부르겠어 뭐야? 어렵다 좋은 걸인가? 좋은 걸? 청혼이라고? 뭐야? 이거 원래 가사는 뭔데? 청혼 없어 여기 그리고 존니 노래 원래 뭔지?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우리도 좀 알만한 거는 각 그리고 오진다 그건 아프리카에서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젓다리 이런 거 천다리 찍는다 막 이런 거 추천할 각 추천할 각 여러분 왔구연 보았구연 찌발랐구연 이게 찌발랐구연이 이제 약간 우리 때 처발랐다 막 이런 건가 발라버린다 게이득? 아 이걸 그렇게 한 거야? 왔노라 보았노라 그거를 갖다가 왔구연 보았구연으로 바꾼 거야? 야 이건 좀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파괴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너무 파괴했는데요? 이건 안 돼요
이러다 이제 내가 13미 소리 듣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걸로 해. 너무 파괴하지 마. 아닌데? 아 뭐야 이겼다는 뭐야. 완노라. 아 완노라를 두 번 했구나. 뭔가 글씨 수가 모자란다 싶었어. 또 더블클릭 됐나봐 나. 아휴. 그래도 지구는 도는 부분 인정?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걸 이제 배우니까 배우면서 끝났습니다. 배우면서 이제 그런 데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실제로 근데 많이 쓰이긴 많이 쓰니까 그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니까 실제로 그들이 만드는 발명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어른들도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제 배우고 있고요. 그 문학을 파괴하는 거는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네요. 끝이네요. 55스테이지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죠? 우리 또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라그로 모이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연령층이 거의 아주 최소 거의 20대 최소 20대 최대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임 하실 생각도 못 하셨을 거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같이 끙끙내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가 지저귀는 기저귀는 하기 쓰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라임 넣는 게 인기인가 봐. 라그는 뭐 할 게 없기. 이것도 딱 학교 다닐 때까지만 쓸 듯 인정? 대학교 때까지 쓰지 않아? 우리도 대학교 때까지도 막 쓰고 그랬어. 요즘에는 애들 안 쓰겠지만 막 나 때는 뻑카충 막 이랬잖아. 어디가? 뻑카충. 레스비 라그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는 거 몇 개 안 나왔어. 다섯 개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아는 거? 그러니까 유추한 거 말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 그건 진짜 손가락 다섯 손가락도 안 됐던 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급식체 퀴즈 재밌었네요. 아까 전에 그 존니인가? 거친 생각가 그거 들어볼까? 아니면 다른 거? 뭐지? 뭐라 그랬지? 거친 생각이고요 이랬나? 내 거친 생각이고요 이랬었나? 뭐였지?